만들어낼 수 있는 그 1초당 공기 흡입량을 계산하신 배달 서비스와 같은 거였습니다. 여기서 저희는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 여유를 많이 필요한다는 한계가 있고요. 다수의 그 정십진 시설이 있지만 저 대표적으로 이 사진을 따왔는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중력지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고 원심력 지진 또한 3마이크로미터 착륙한 다음에 전진비행하는 드론이어서 장시간 갈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전진비행, 그 호버링 비행할 때는 대단히 동력 소요가 많아서 이 그 유도속도 인듀스드 빌로시티가 대단히 높아서 사실은 호버링으로 그